I'm your English teacher, Claire. 우리 친구들 안녕. 선생님이랑 1월부터 첫 Reading Start라는 클래스에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처음 리딩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가장 좋은 수업이랍니다. 우리 수업에선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요. Basic Reading 200 Keywords라는 책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기초 리딩인데 200 keywords, 200여 개의 핵심 단어들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클레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200여 개의 핵심 단어들이 쏙쏙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휘력도 쑥 확장하고 우리 리딩 실력도 쑥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답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따다! 우리 수업은 총 5단계에 이렇게 수업으로 될 거예요. 먼저 빅박스에 가서 우리 챈트도 할 거고요. 단어 공부도 열심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리딩도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만든 액티비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재미있고 신나게 영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Phonics Words Time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Phonics를 배우긴 했는데 아직 많이 헷갈려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Don't worry, okay?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Phonics도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에 Story Time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의 주제에 해당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씩 골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리딩 공부도 하고 스토리도 공부하고 파닉스도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클레어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1월에 7시 20분 수업을 들으면 된답니다. 우리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Bye for now!